맛있어. 마지막! 마지막! 헌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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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일단 내가 간식 사면 되지. 밥하고 케첩 바르니까요. 네. 아, 어서. 아, 나. 아, 나, 어서. 아, 뭐 하는 거야? 아, 이거. 아, 난 바다 가니까 입수해서. 나 이제 겨우 수영하기 시작했는데.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피아노 다 치잖아. 우리 동네에 피아노 있는 집이 있어야지. 아, 나는 나를 소망가였잖아. 우리 어렸을 때 대전 엑스포 막 나는 너무 가고 싶었어. 사람들 미어 터지고 저긴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가자마자 낚시를 해서 횟집에 물회를 떠달라고 한 다음에 헌팅을 하는 거야. 와, 그거 괜찮겠다. 오. 와, 넘어가는 거야? 이야. 와, 바다다. 우와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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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바다 이거 최고인데? 우와. 나 안 내려가. 우와. 어, 어우 추워. 내가 또 발이라도 담그지. 난 이제 당분간 물에는 안 담그려고, 다이빙 끝나서. 이 쌈이 맛있었네. 네. 나도 연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연극영화과에 들어갔는데. 네. 내일 해 뜨지. 검색했는데. 나는 왜 내일 해가 뜨는 걸 알고 있었냐면은 저기 보면 배가 보이지, 배. 어선들이 보이지. 일단 보인다. 저 배가 뜨면은 다음날 새벽에 해가 뜬다는 거야. 저 밤 조업이기 때문에 파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다음날 잔잔하다는 뜻이거든. 날씨가 좋아도 저녁에 배가 없잖아? 그러면은 급작스러운 이제 폭풍이 온다는 뜻이거든. 그래?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좋아. 그러네. 야, 근데 너 약간 오늘은 좀 똑똑해 보이는데? 약간 그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예견하듯이 뭔가 딱 저거 하나를 보고 딱 예견하는 거 아니야? 사실 동남풍이 뭔지 몰라. 태풍이면 태풍이지. 동남풍이 어딨어. 이리저리 저리 부는 게 바람이지. 그치, 뭐하고. 아니, 근데 나는 이거를 가사를 한번 적어보려고 하니까 난 솔직히 좀 좋은 시간인 게 머릿속에서 아, 그럼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추억들이 뭐가 있나를 이렇게 쭉쭉 생각해보니까 혼자 좀 추억 속에 좀 젖어가지고 좀 많이 써볼 수 있을 것 같아. 네가 지금 그러니까 랩으로 쓰려는 지금 게 지금 내 생각에 그거거든.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나랑 셋이 살았으니까 이제 자동차가 없잖아. 자전거 한 대 있는데, 그러니까 뭐 내가 늦잠 자거나 그러면 할아버지 자전거 타고 할아버지 등에 이렇게 타고 쭉 걸어간단 말이야, 학교까지. 그러면 그 추억의 곳들이 다 펼쳐지는 거지. 그냥 그런 한번 나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야. 야, 그런 걸 랩으로 써. 그러니까. 근데 나는
내가 지금 가사로 쓰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루만